포토타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시선을 함께 해주실까요? 네, 왼쪽 끝. 좋습니다. 네,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여심 저격수죠. 네,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명수 씨와 또 경기에서 레드카펫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다시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많은 취재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아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명수입니다. 네, 오늘 레드카펫 발견의 소감, 기분이 어떠세요? KBS 연기 대상은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되게 떨리고요. 오늘 와서 즐겁게 자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드라마에서 연인이었던 우리 신혜선 씨가 네. 오늘 또 연기되는 MC로 네, 네, 네. 함께 활약을 합니다. 네. 한 말씀 해주시죠, 이번에 말씀. 우리 혜선이 누나 MC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밑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. 아, 잘 네. 지켜보고 있겠다. 네네. 네, 네. 제가 듣기로 또 내년에 KBS와 또 만날 수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, 네. 내년에 3월에 KBS에서 어서와라는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고양이에서 이제 인간으로 변하는 홍지 역할을 맡았는데 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년 3월 또 맹활약하고 내년 연기세당 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김명수 씨까지 만나봤습니다. 계십니다. 네, 팬 여러분의 인사를 마치고 2019 연기 대상의 MC 신혜선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순백의 미를 강조한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로 이 자리를 밝혀주고 계신데 왼쪽 끝부터 시선을 부탁을 드릴까요? 네, 왼쪽 끝부터. 네, 올해 단 하나의 사랑에서 발레리나 역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셨죠. 정말 아름답습니다. 네, 중앙 또 오른쪽까지 차례차례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2019 연기대상의 MC 신혜선 씨와 포토타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인사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?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혜선이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2019 KBS 연기대상 MC를 맡게 되셨습니다.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. 아무 생각이 없는데 큰 실수 없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진행은 진행이지만 네. 타고 싶으신 상 혹시 있으세요? 베스트 커플상. 베스트 커플상. 뭐 시상하면서 또 수상하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을까요? 네. 응원해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베스트 커플상. 네, 오늘 MC로서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